메리 초화제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험 해답 매출 향상을 위한 메리츠 완벽 정리 11월 소식지와 함께 저 보험왕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매년 보장 상해 보험 네 출시가 되었고요. 1개월 기다리지 마세요. 간편 예외질환 7위 이후에 자 간편보험 한 달 안 기다려도 돼요. 바로바로 7위 이후에 바로 가입이 가능한 어무디 어깨 무릎 디스크 플랜이 있습니다. 자 보험의 해답은 메리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해보험 염자 긴장 탈구 찰과상 타박상 표재성 화상 이거 다 최저보험료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매치가 보험료는 많이 낮췄는데 아직까지 보험료 좀 비싸요. 보험료만 좀 더 낮추면 좀 더 파워풀하게 좀 판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만 묻는 355예요. 일단은 수술 이력, 치료력 있어도 담보 제한 없이 입원만 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355 보험인데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아니고 5년 이내에 입원 또는 5년 이내에 수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원을 많이 했다. 그 수술을 고지하면 되고 내가 수술을 많이 했다. 입원만 고지하고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M사로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다. 담보 제한 없이 수술만 355.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죄송해요. 근데 10개 회사 빨리 얘기 안 해드리면 핵심 포인트만 빨리 얘기하지 얘기 안 하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저 그 생목 다 나갑니다. 마이크 됐어. 예. 자, 어깨 유일하게 담보 하나로 다 보장되는 신간병인. 간호간병 통합병실이죠. 7만원. 예전에 26만원에서 7만원 내려갔죠. 일반 병원, 간병인 지원, 미사용 시에 가입금액을 지급해주죠. 요양병원, 실손 보상을 해줘요. 즉, 135,200원 한도 내에 가능하다. 일단은 어린이보험, 어린이 빼고 16세부터 40세까지 내 맘대로 어린이보험이죠. 어린이 뺐으니까 납입 면제는 어린이보험과 동일해요. 암, 뇌혈관, 그다음 허혈성, 그다음 질병 상해 후유장애 50% 시에 납입 면제. 면책 감액 기간 일단은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되고요. 슈퍼종, 생보형이나 1호종 아니면 신수습이 같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자, 더 좋아진 간편 예외질환이에요. 치료, 경과기간 1개월만 지나도 일단은 됐었는데 지금은 7일만 지나도 인수를 해준다. 예외질환은 개수는 5개까지. 예. 그리고 안전한 마이바이크, 오토바이 보험이 DB랑 KB에 의해서 출시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보험료 자동 청구 가능한 펫보험이죠. 펫보험, 요즘에 애완견 그리고 정말 많이 그 펫보험 가입하거든요. 지금 천만 명 이상 지금 애견을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펫보험도 요즘 실손보험 청구로 많이 가능하다는 거. 자 모요라 머리 어깨 무릎 어무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해 보장 담보 하나로 찰과상 긴장 염자 표지성 화상 매년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비 그리고 통합 상해 진단비죠. 어깨 단독 통합상해 진단비 그래서 머리 목 어깨 팔 발목 발 기타 그리고 복부 그리고 손목 손 엉덩이까지 부위별로 매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최저보험료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자 염자 탈구 찰과상 진단비도 나왔어요. 그래서 못 받았던 예전에 상해 진단비 모든 범위가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경추로 염자 타산은 안 되지만 매치는 되고요. 요추 타산은 안 되지만 허리가 되고요. 인대 긴장 탈구 타산은 안 되지만 메리치는 되고 찰과상 타박상도 타산은 안 되지만 메리치는 되고 표지성도 타산은 안 되지만 표지성도 M사에서는 된다. 타산은 표지성이 아니고 심재성 2도만 가능하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거. 자 면책 감액 없이 즉시 보장이 돼요. 쇼핑 카트에서 걸려서 넘어졌어요. 새끼리 발가락 찍혔어요. 3만원.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잘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리고 자전거 타다가 찰과상 18만원. 그리고
버스 급정거, 팔꿈치 무릎 타박상 6만원. 이거는 보험 청구하는 것도 엄청 일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욕실에서 미끄럼, 그다음에 팔다리, 경추, 타박상 12만원. 네. 그리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매년 보장이 되죠.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에 타박상 멍이 생겼어요. 6만원. 그리고 발목과 허리를 삐끗해서 염좌 진단을 받았어요. 6만원. 짜잘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기름에 손이 튀어 물집이 생겼어요. 3만원. 그래서 355 보험으로 하나만 묻는 입원이나 수술 둘 중에 하나만 물으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 전 유방 결절, 만모툼 수술 때문에 보험가입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입원 수술 하나만 묻는 355 보험으로 가입하면 타사보다 인수 조건도 좋고 또한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대박이다. 특히 수술만 묻는 간편보험은요, 장기 반복 입원 하셨나요? 퇴원했다면 355 제한 없이 전담보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까지 입원 일당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의자가 내려와서요. 자, 그리고 당뇨, 간수치, 상승 2번, 아니면은 폐렴 2번, 파킨스, 아니면은 늑골 골절, 뭐 근골격계, 그리고 정신과,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장 용종제 5개 했어요. 가입 가능할까요? 네, 2번만 묻는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 대장 용종 발견되어서 올해까지 5번 수술했더니 보험가입이 어려워요. 타사에서는 3용으로 승인됐는데 보장 더 크고 보험료는 더 저렴한 매치 2번만 묻는 355로 가입했어요. 이렇게 하면 가입하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 통원 수술했어도 오늘 인수가 돼요. 어저께 통원 수술했어도. 그래서 담보는 매치는 2번만 355 보험으로 담보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여부도 바로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자녀나 MG 간편 그리고 통합 신간병인 모든 병원 보장이 되죠. 그래서 신간병인, 뭐 간호간병, 일반병원, 요양병원 이걸 다 합쳐서 신간병인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신간병인 담보 하나로 고민 끝이에요. 매치 신간병인, 간호 통합병시 7만원, 타사는 간호간병 7만원 똑같은데요. 일반병동은 타사는 안 돼요. 하지만 메리치는 간병인 사용과 간병인 미사용, 그래서 요양병원까지 모두 다 가능하다. 이런 게 큰 장점이에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병동 걱정 없이 매치는 간병인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 자, 사례를 보면 간, 낭종, 복강경 수술 예정으로 간호간병 통합 병실에 입원했는데 개복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수술 후에 일반 병실에 가야 하고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신간병인으로 가입한 게 신의 한 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네, 그래서 담보 하나로 병동 걱정 없이 메리츠, 신간병인, 요양병원, 그 다음에 일반병원, 간호간병 이 모든가 보장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대 DB, KB는 안 된다는 거. 넘어갈게요. 자, 배상 책임까지. 일단 간병인을 부르면 메리츠는 대형 업체에 지금 세 곳인가 다섯 곳인가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휴가 되어 있는 곳은 배상 책임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병인이 나와서 뭐 비싼 도자기나 뭐 접시, 컵을 깨뜨렸다 아니면 기구부속이 뭐 없어졌다 그럴 때도 배상 책임으로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교체 여부, 요양병원, 배상 책임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타사는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40세까지는 내 맘대로 어린이보험이죠. MG 전용. 그래서 보험 가입 연령은 매치가 16세에서 40세, 타사는 30세에서 35세까지 되기 때문에 매치만 40세까지 어린이보험과 동일하다. 그래서 40대도 면책 감액 매우 좋아요. 그래서 감액 면책 없이 바로 즉시 부정맥이나 뇌혈관, 허혈성, 특정 N대 가능하다는 부분. 타사는 뭐 50% 있고 말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매치로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40 당뇨 고혈압 부모 세대에 빨라졌어요. 그래서 혈관 질환의 노출 위험이 증가되고 있고 뇌혈관 활성 나비 면제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40세까지 어린이 보험과 동일해서 뇌혈관 허혈성 양성 뇌종양 진단 시에 나비 면제가 가능하다는 부분들. 11월 1일 날 이제 안전한 마이바이크 운전자보험이 출시가 돼요. 그 전에 DB나 KB에서 출시가 되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나온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자부상 1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 골절 진단비 2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뭐 모여라 머리 어깨 무릎 팔 상해 그리고 간편보험 그리고 더 좋은 내 맘대로 알파 운전자 페퍼민트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 못 받던 이륜차 보장, 당연히 운전자 보험에서 못 받죠. 마이 바이크 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비유상, 유상, 가정용, 출퇴근, 운전배달, 퀵서비스, 출퇴근용, 음식점 배달, 배달대행, 취미동호회 이런 모두가 고지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자, 여기 보면 자동차 사고 골절은 10만원, 그 다음에 부상 수술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담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오른쪽에는 당연히 대인, 대물, 면허 정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업용 같이 구별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모여라 머리 어깨 무릎. 자, 한 군데만 다치지 않고 상해에 사고면 만원으로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상해 특히 신경, 근육, 손상, 골절 100만원까지 되고요. 염좌, 긴장, 찰과상 15만원, 골절 철심제거, 탈고 도수치료, 골절 부목치료 이 모두 다 50만원, 10만원, 1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보험료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예. 여기 보시면 화물차나 택시 아니면 버스 운전기사, 그러니까 우리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가 유지하는 기사님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이 나왔어요. 운전하다 사고 나면 허리, 무릎이 가장 많이 다치는데요. 특히 허리, 경추, 염좌, 그 다음에 디스크 수술, 그 다음에 무릎 수술 시에 보장을 파워풀하게 2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도 유리한 매직 간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건강검진 대장용균 제거 후에 보험 바로 가입했어요. 한 달을 기다리세요. 바로 가입이 가능한 7일 이후에 인수가 가능한 매직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치는 경과기간 7일, 타산은 30일, 예외질환은 5개, 타산은 1개, 대상은 전 간편, 전 상품 가능하고요. 타산은 3호만 가능하다. 무해지로 최대 3만원 더 싸게, 그리고 세만기, 무해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표준형 가입했다가 무해지로, 표준형 가입했다가 무해지로 이렇게 해서 전환이 가능하다. 3만원 더 싸게, 월보험료는 11,000원 싸게 가입이 가능하다. 355, 하나만 묻는 355. 그래서 감액기한이 좋은 메리츠예요. 그래서 보험가입 후 두 달 만에 내외가 진단받았는데 2천만원 가입 시 얼마 보장될까요? 50%인 1,000만원만 보장이 되겠죠. 하지만 타산은 10%인 100만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외가 허였어 90일 면책기한 있지만 지금 50% 보장은 되고요. 타산은 5%만 가능하다. 네, 그리고 1호종, 1, 7종 수술비를 만나서 완벽하게 종수술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식음 치액, 정신질환, 선천성, 임시출산, 그 다음에 습관성 유산 이런 것도 가입이 가능하고 흡입, 도관, 삽입술, 핀제거, 폐농량, 흉막, 삼출, 배합술 그리고 캡슐 내시경 이런 거는 그 전에 다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같이 탑재가 되었다. 네. 그리고 알파랑 간편 3호 납입 면제 후 진단비는 2배. 그래서 전립선암 진단 받았어요. 소외감으로 7천만원 받고 진단 이후에 3대 진단비 2배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또함처럼 원조죠. 부위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M사가 소외감, 소화기압, 15대, 10대, 4대암 이렇게 해서 곱하기 2배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전염이 보장이 되는 거나 이런 건 보상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하다. 운전자 보험은 초보 운전자 첫 해 사고율이 39.6%예요. 저렴한 비용담보 필수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동일 보장 매월 7,490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갈수록 보험료가 7,400원까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돼요. 페퍼민트도 보장은 최고, 연간 500만원, 자기부담금 만원, 설계도 쉽고 어플에서 간편 설계, 폰에서 제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할인, 동물 등록 시 2% 할인되고, 다팩 최대 10%까지, 다팩이라니까 웃기네요.
얻기 유일하게 전국 제휴병원 시 보험금 청구. 그래서 무엇보다 청구가 쉬워야 돼요. 그리고 생애 20살까지는 보장받는 폐실손 보험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성비가 매우 좋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